할래? 싱쿡. 여러분, 오늘은요 제가 시장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. 짠. 월계수잎, 수육용 앞다리살, 불고기용 앞다리살. 먼저 고기 재울 양념장부터 만들려고요. 양념장은 또 제가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고춧가루 둘, 셋, 고춧가루 한 두 큰술, 설탕, 설탕도 한 두 큰술, 칼칼한 고춧가루 살짝, 진짜 매운 거, 후추 톡톡, 내가 살짝 있을 수 있으니 생강가루 톡톡, 간장 뚜루루루, 고춧가루가 더 있어야겠는걸요? 요리에 고춧가루를 좀 많이 써가지고. 오늘은 부모님이 부모님이 오셨거든요. 제 집에 뭘 달아야 되는데 제가 똥손이라 아무것도 못해요. 다진 마늘을 얼렸어요. 넣어가지고 두 큰술 정도? 고기를 일단 소분해 해놔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거 다 못 먹거든요. 세 근 샀거든요. 적당히 먹을 정도씩만 1인분씩? 제 기준에서 1인분인가? 밀가루 해주고. 근데 아마 싱거울 거예요. 이따가 먹을 때 또 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다 냉동실로 다 팔 거고, 소분해서 찌개용도 사올 걸. 다 전지용 그 불고기용으로 사와가지고, 왜냐면 두꺼운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또 있긴 하거든요. 냉동실에 그 다음 수육을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월계수잎, 뭐 된장, 커피 등등 집에 있는 거 잡내 좀 잡아줄만한 거. 저는 월계수잎 좀 넣고, 다음 통후추, 통후추 살짝 넣고, 쌍화탕. 쌍화탕도 넣어주면 진짜 한약 냄새같이 싹 고기를 끓고 나서 넣을 거예요. 끓고 나서 넣는 이유는 차가울 때부터 넣을 거면은 육수 낼 때 그렇게 차가울 때부터 하고, 고기만 먹는 경우에는 팍 익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맛있는 것들이. 그래서 뜨거울 때 수육을 넣을 겁니다. 재운 고기를 넣고 볶아줄 건데요. 물을 자작하게, 이 물이 쫄아들 때까지 놔두면 됩니다. 그 사이 보쌈은 잘 익고 있고요. 그 사이에 양파도 제육에 들어갈 양파도 넣어주고, 쌈장을 만들 거예요. 고추장하고 된장. 고추장을 조금 더 많이 섞었거든요. 거의 그냥 1:1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따가 바로 안 먹을 거면 참기름 넣지 마시는데, 바로 먹을 거니까. 깨 살짝. 쌈장 완성. 그리고 여기에 더덕잎이, 더덕이랑 당귀 이런 게 조금씩 있거든요. 상추는 제가 다 뽑아버렸어요. 이런 거 조금씩 따서 넣어봅시다. 이렇게 채취 끝. 이거는 쌈장 살짝만 넣고, 고춧가루 더 넣고, 설탕,
참기름. 더덕잎이 궁금한데. 당귀. 당귀가 더 맛있다. 잘 익겠지? 잘 익었어. 항상 완성. 이제 먹으려고. 할머니랑 통화 중.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.